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사랑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나 즐거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실패하거나 또한 패배한 쓰라린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잊지 못하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아픔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후자의 질문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많은 실패와 쓰러짐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괜히 말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실수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실수가 쌓여 우리의 실패도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기를 보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위대한 성공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한 그 이면에 그 쓰라린 패배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홈런왕이 한명 있는데요. 여러분,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죠? 이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714개를 쳤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프로야구 선수의 현역 그 선수 생활이 아무리 길게 해도 20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714개의 홈런을 치려면 매년 최소한 몇 개의 홈런을 쳐야 될까요? 이 35개 이상의 홈런을 쳐야 됩니다. 어떤 프로야구 선수도 매년 20개 이상 홈런을 치기가 어려운데 35개 이상을 매년 20년 동안 쳐야 714개의 홈런이라고 하는 대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홈런을 기념하면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베이비 루스, 당신은 어떻게 714개의 엄청난 홈런을 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베이비 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714개의 홈런을 칠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진 아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삼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구 배트를 휘둘렀더니 지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성공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한 번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가 전제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실패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실패라는 것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은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 이 승리의 사건을 좋아합니다. 승리의 스토리를 좋아하죠.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특별히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이성인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많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당연히 승리할 거야, 이렇게 100% 승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고요, 여호수아 7장의 패배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재도전해서 승리하게 되었을까? 실패의 경험에서 어떻게 성공의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로 나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아이 성읍과 그 땅과 그 모든 주민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때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1장 1, 2절의 말씀을 축약하여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그에게 주었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진 그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오뚜기 장난감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요즘 MZ 세대들은 모를 수 있는 이 오뚜기 장난감인데요. 아마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맞아. 우리 어릴 때저 오뚜기로 장난감으로 많이 재밌게 놀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멋지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뚜기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두 개의 원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에 새 덩어리를 본드로 붙이고 두 원을 붙이면 이 팔자 모양, 이 눈사람 모양의 오뚜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들기가 쉽고 제작비가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에 저 오뚜기 장난감으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연말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릴 적에 이런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어. 뭐 이렇게 한번 추억의 장난감으로 만들고 함께 자녀들하고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뚜기 장난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본다면 이 오뚜기 장난감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 오뚜기 장난감은 툭툭 밀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세게 치면은 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일어설 것 같은데 이내 저 모습 그대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뚜기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 아랫부분에 무거운 무게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잡힌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는, 나의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황일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위기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드는 생각대로 이 방법, 저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급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것이 무게감으로 다가와 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이 없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이두 번째로 일어난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극복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함께 읽었던 1절 중반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100% 승리를 확신했는데 이 뼈아픈 패배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실패에는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합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아픔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디를 보게 됩니까? 우리의 옆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래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보게 되더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되면 마음에 긴장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그 자리로 전진해야 되는 아이 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오신 성도님들이 이 아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듣게 되면은 강사로서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은혜가 될 때 아멘도 하고 중요할 때 아멘도 하고 아 포인트대로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색하고 민망하게 물어보는 족족 아무 대답을 못하시고 저도 웃고 성도들도 그저 어색한 웃음만 띄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한 주 지나면 까먹을 텐데 뭐하러 또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성경 공부 끝나는 즉시 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한 주가 지나면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억이 나냐면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없었으면 불안하고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의 근심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환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죠. 다시 한번 재도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안과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평안을 넘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복된 자녀의 인생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끝부분은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승리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미래잖아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의 끝은 그것이 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승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승리하게 될 거야. 미래 시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성과 그 땅을 내 손에 이미 주었다,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완료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질서를 지켜가시고 이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앞으로 있을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힘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매번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 가족을 징벌했죠. 그 죄악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었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은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준 거와 다를 바가 없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본, 이 투자금이 부족해서 일이 좀 그르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나의 죄악의 모습은 없는가? 나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내가 게을렀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덮어 주실 때 비로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요, 나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악인은 일어서지 못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놀라운 은혜가 중요하지요.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지탱할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오늘의 은혜를 위해,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썼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며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죄한 연약함이 있는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그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크고 작은 다양한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성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 일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실패의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실패와 그 아픔 가운데 흐르는 눈물만 있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픔의 눈물, 실패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혼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실패의 아픔만큼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삼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패할까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넘어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온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